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제때 의료 폐기물 처리를 못해서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요. 실제로는 오히려 전체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으로 무장한 수거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통을 나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했던 주사바늘 등이 들어간 격리 의료 폐기물입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와 관련된 폐기물만 하루 평균 350kg에 이릅니다. 하지만 전체 의료 폐기물 배출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반 환자가 줄어든 데다 상당량을 차지하던 일회용 기저귀가 올해부터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110kg 정도 이렇게 저감이 되었고 연간으로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한 41톤 정도 이렇게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의료 폐기물은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의료 폐기물은 16,0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 의료 폐기물량이 1,300톤 넘게 늘었지만 일반 의료 폐기물량이 3,500여 톤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확실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기저귀를 포함한 일반 의료 폐기물이 더 감소한 폭이 더 커서 1월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소각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폐기물 대란까지 걱정했던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해보다 10% 정도의 의료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